당구 4구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는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구 레슨 마스터에서 4구 자세 부분을 터치하시면 그 안에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안에 현재 1회 때는 자세와 회전, 밀어치기, 2회 때는 밀어치기 계산법과 투바운딩까지, 3회 때는 끌어치기와 끌어치기 계산법, 4회 때는 원쿠션 계산법과 볼 시스템 기초, 5회 차에는 투쿠션 계산법, 6회 차에는 공 모으기 기본 원칙, 7회 차에는 키스 계산법. 오늘이 8회 차인데 공 관리하기 및 흔한 실수 예방법입니다. 모여있는 공을 연속 득점으로 이어가려고 할때 어떤 요령으로 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하게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여있는 공을 관리하는 부분, 또 공을 모으는 부분은 상당히 섬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의 배치를 당구 박사가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두고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3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설치하는 게 가장 빨리 300점으로 가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당구 교재 하나 책방에 가서 사더라도 뭐 2, 3만 원 하지 않을까요? 책 들고 다니면서 당구장에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스마트폰에 설치해 놓고 뭐 지하철에서 봐도 되고, 당구장에서 잠깐 꺼내서 볼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300점 또는 이제 막 당구를 시작해서 기초부터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 빨리 구입하는 게 시간 절약하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게임 져가지고 게임비 내고 술값 사고 이러는 돈에 비하면 3만 원은 진짜 껌값입니다. 껌값. 자, 지금 배치처럼 공이 이렇게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내가 모았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실수로 나에게 이런 배치를 주었을 수도 있는데, 이 배치를 보면 단쿠션에서 공 하나 정도만큼 떨어져 있고, 공과 공끼리도 공 하나만큼 떨어져 있고, 내 공은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공이 모였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연속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치를 두고 반복 연습을 통해서 다음 배치를 좋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먼저 흔하게 하는 실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살 친다고 쳤지만, 첫 번째 공을 얇게 치고 두 번째 공을 안심할 수 있는 두께로 맞히다 보면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연속 득점을 이어가기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을 어떻게 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빨간 공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쓰고, 이 공이 조금 앞에 가서 쓰고, 그래서 이런 상황, 내 공도 가까이 근접한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연속 득점을 이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빨간 공이 이런 식으로 맞아야 이렇게 갈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의 두께는 이 두께, 즉 4분의 3 정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2분의 1보다는 두꺼워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치기 편하게 쳐버리면 얘는 이렇게 오고 나는 밀고 들어가고, 이렇게 이두공 사이에 내 공이 끼는 상황이 되면 이제 연속 득점은 이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셌네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립을 짧게 잡고 큐거리도 짧게 잡는 게 필수입니다. 자, 원칙대로 한번 짧게 잡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립을 짧게 지고 큐거리도 짧게 만들고 이렇게. 이런 공은 쿠션에서 공 하나만큼 띄워놨기 때문에 완벽한 흔히 얘기하는 세리는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는 세리는 이렇게 공이 단쿠션에서 뭐 1-2cm 안으로 있을 때 몰아가면서 치기가 쉬운데 이렇게 공 하나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연속 득점을 공 모양을 유지하면서 연속 득점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구 박사는 일부러 이런 배치를 선택을 한 건데요. 이런 배치에서 다음 공의 모양을 좋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연속 득점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접한 상황에서 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가장 첫 번째는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모이기 위한 정확한 두께를 맞추는 겁니다. 아무리 스트로크의 요령이 좋아도 두께가 잘못 맞으면 다음 공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힘 조절하면서 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짧게 잡고 짧은 브릿지, 짧은 큐거리를 만드는 것이 강하게 쳐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짧은 그립과 짧은 큐거리. 큐거리는 약 5cm 정도 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폭은 짧게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런 거리, 큐거리에서 이렇게 크게 했다면 가까이 모여있는 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로크의 폭이 이렇게 1cm 정도만 왔다 갔다 하다가 톡 건드려주는 이런 형태여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모여있는 공을 지속적으로 연속 득점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평소에 연습한 정해진 규칙, 루틴이 있어서 그 방식대로 리듬을 타면서 연속 득점을 해 나아가야 오랫동안 깨트리지 않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칠 때마다 루틴이 다르다. 칠 때마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친다면 한순간에 갑자기 힘 조절이 깨진다거나 하면서 순식간에 공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한, 그리고 그 리듬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되고 간결한 리듬을 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구 박사의 경우에는 보통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칩니다. 뭐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칠 수 있는데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쳐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에 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개개인마다 연습하기 나름인데 보통 당구 박사의 경우에는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붙어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힘 조절을 위해서 하단 당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공에 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이 잘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좋냐면 당점은 상단 당점을 치는 것이 조금 더 공이 붙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스트로크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는
다음 장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치에서 평균 연속 득점이 7점 이상이 되도록 연습을 해야 300점에 맞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치에서 평균 연속 득점 7점 이상 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을 관리하기 위한 스트로크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면, 요령은 아까 말한 대로 짧게 잡고, 큐거리도 짧게 만들고, 스트로크의 폭은 짧게 1cm 정도 하고, 간결하게 리듬을 타야 하고, 공이 붙지 않도록 상단 당점을 주고 친다 라고 했는데, 짧게 잡고, 큐거리를 짧게 만들고, 공의 중심보다 높은 곳을 큐의 뒷부분을 약간 들고, 그리고 1cm만큼만 움직이면서, 하나, 둘, 하나. 이 흰 공이 지금 이렇게 쿠션에서 공 하나만큼 떨어뜨린 곳에 놓았는데, 단 쿠션에 맞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즉,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공 하나만큼만 왔다 갔다가 오도록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당구 박사도 사구를 전문적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한 5년 전에, 2018년도죠? 2018년도에 당구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하루에 10분씩 일주일 정도만 연습하면, 즉, 1시간 정도만 연습하면, 당구 박사만큼 하지는 못하겠지만, 비슷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만 연습해도 300점이 되는데 필요한 역량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한 가지 할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1, 2, 3, 4 되어 있는데 공 하나만큼 떨어진 거리거든요. 신공을 쳐서 공 하나만큼 떨어진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연습해 보는 겁니다. 하나, 둘, 하나. 조금 넘쳤는데, 자,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이게 된다면 이 연습은 충분히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까이 있는 공을 칠때 흔하게 하는 어이없는 실수의 대표적인 예네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나요? 득점 후에 공이 가리지 않도록 최대한 얇게 쳐야 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자, 최대한 얇게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앞에 공을 쉬운 두께로 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뒤에 공이 보이지 않으면서 1점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쳐야 되냐면, 첫 번째 공을 최대한 얇게 치고, 두 번째 공이 두껍게 맞도록 집중해서 쳐야 됩니다. 이렇게 쳐야 연속 득점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내 공이 가까이 있지 않고 좀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좀더 얇아졌습니다. 이랬을 때 다음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힘 조절을 해서, 얇은 두께를 힘 조절을 해서 너무 얇게 쳐버리면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이 경우에는 완벽한 모양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라는 과감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써서 흰 공이 이쪽으로 돌아 나오도록 쳐야 득점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여 있는 공의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으므로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음 배치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넣어치기를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넣어치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이 흩어지지 않도록 약한 힘으로 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서 다음에 어떻게 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원쿠션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투쿠션을 이용해서 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쿠션의 목표 지점은 여기를 향해서 오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거의 절반은 여기를 향해서 무회전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득점할 수 있는데 썩 좋지는 않죠? 자, 이번에는 키스를 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중심보다 살짝 왼쪽 회전을 주고 두껍게 치면 이렇게 키스가 나면서 득점이 될 수 있는데 왼손을 사용하다 보니까 왼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C선과 Q선이 일치되지 않으면서 두께 실수를 하면서 득점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키스를 내는 방법과 원쿠션 또는 투쿠션을 이용해서 득점하는 방법 두 개 다 연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여있는 공 중에서 흔한 실수 마지막 예인데요. 모여있는 공을 관리해 나아가기 위한 요령 중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면 쉽게 치면 다음 배치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치는 것이 쉽게 치는 것이냐 하면 가능하면 공이 흩어지지 않도록 약한 힘으로 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살 칠 텐데 그렇게 쳤을 때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내 공이 이렇게 사이에 끼어들어가면서 공의 형태가 연속 득점을 이어가기 위한 형태는 유지가 되질 않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빨간 공 A를 하단 당점으로 키스를 이용해서 치면 키스에 의해서 두 공의 모양이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B번 빨간 공을 끌어치기로 쳐서 세리의 형태를 모아보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4시 방향 또는 5시 방향도 좋습니다. 하단 2팁 정도의 하단 당점으로 두께 4분의 3 정도의 두툼한 두께로 키스를 내서 맞힌다. 직접 끌어서 맞히면 힘이 넘치기 때문에 첫 번째 빨간 공이 키스를 내주어서 내 흰 공을 밀어줘서 득점하는 형태로 득점이 되면 좋은 모양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공이 만들어졌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공이, 이 빨간 공, 단쿠션 쪽에 있는 공이 조금 더 단쿠션 쪽에 붙어 있다면, 지금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단쿠션에 붙어 있다면 쉽게 키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공의 형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빨간 공 B를 이 공을 먼저 끌어쳐서 내 공은 빨간 공을 맞추고 이 두 번째 빨간 공 맞고 여기에 서 있고 이 빨간 공이
와서 내공 또는 이 두 번째 빨간 공과 키스가 나면서 이런 형태가 되도록 세리를 만들 수 있도록 치는 것인데요. 이것도 연습을 해두면 모여있는 공을 관리를 하면서 형태를 유지하면서 연속 득점을 하는데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점은 살짝 중하단으로 쳐야 되겠죠? 두께는 키스가 날 정도의 두터운 두께로.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득점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이 모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여있는 공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득점하는 공을 관리하는 요령, 그리고 흔하게 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미리 알고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이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레슨 8회 차인데요. 다음은 300점에게 필요한 세리를 만들고 이어나가는 방법, 그리고 맛세이, 그 다음에는 기본이 되는 3쿠션 연습 배치 몇 가지를 소개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공을 관리하는 요령을 알려드렸지만 정확한 배치를 두고 연습하지 않으면 연습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 스마트폰용 당구 교재 구입해서 연습하시고요.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당구 박사가 운영하는 당구 연습장 7호선 신중동역 3번 출구에서 도보 2, 3분 거리에 있습니다.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당구대 위에 동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레슨 내용을 그대로 띄워놓고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3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구의 기본부터 찬찬히 배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실력이 정체되어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구 박사가 운영하는 당구 연습장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